안녕하세요.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앞에 걸 못 쓰게 됐어요. 제가 테무에서 요거를 이제 페이스트인 줄 알고 샀는데 엄청 묽은 그냥 물감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쿠팡에서 모델링 페이스트를 사서 검정색 잉크랑 섞었는데 약간 연보라 회색 요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스타님이 선물해준 노트에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열심히 좀 찍었는데 앞에 거를 못 쓰게 돼가지고 뒤에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다 말랐네요. 그래도 금방 마르네요. 너무 어려운 거 하나는 이게 자꾸 딱 바닥에 붙으면 좋겠는데 안 붙고 바를 때마다 조금씩 도안이 올라와서 그냥 하얀색을 해도 보일 것 같아서 했는데 바를 때 안 보여. 오. 잘 안 보이긴 한데 하얀색이 뭔가 실제로 보면 이쁘네요. 얘도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오늘은 처음이고 거의 이제 연습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인물은 이렇게 두 가지를 쓰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쓰고 다랑개샵에서 주문한 이 제품들과 JUD 제품하고 좀 잘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르는데 거의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얘 다 말랐네요. 아마도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얘는 마를수록 제가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고 얘는 완전 얼룩이 덜룩이 돼서 좀 가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 계곡에 갔다 왔는데 작년 7월 초에 갔었던 계곡을 한 번 더 갔다 왔거든요. 작년에는 저희 멍멍이를 데리고 갔었고 이번에는 안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도착하면 계단이 그냥 진짜 자연으로 만든 계단을 내려가서 또 돌다리를 건너야지 평상이 나오는데 와 진짜 내가 어떻게 여기를 작년에 강아지를 안고 건너다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엄청 무서웠고 작년에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같이 가서 좀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괜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 너무 무서웠다. 여기에 1번을 달아야겠다. 이 멍멍이를 데리고 갔으면 추억이 되고 정말 좋을 텐데 일단 너무너무 힘들고요. 플러스 우리 걔는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데리고 가도 그냥 옆에서 같이 먹기만 하고 일단 거의 벌레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편하게 가보고 싶어서 놔두고 갔거든요. 가서 도착하자마자 진짜 배고파서 먹었고 또 먹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서 또 먹고 먹기만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더 물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또 물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특히 계곡이 좀 더 무서워해서
그래서 진짜 먹고 한 4시간 중에 3시간을 먹고 엄마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라서 또 거기 가서 강아지 데리고 아침에 좀 힘들었어요. 미리 장을 봐놔야 하는데 전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었고 우리 멤버는 어디 갈지도 그 전날에 정했거든요. 그 전날에 정했고 아침에 가서 멍멍이를 맡기고 거기에 롯데마트 가서 장을 보고 부랴부랴 출발해서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또 먹고 여름에 물에 한번 들어는 가봤다. 그걸 위안을 삼으면서 놀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요거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타님이 선물로 해주신 노트에다가 선물해주신 제품들을 섞어서 다꾸를 해봤습니다. 나름 이렇게 꽉꽉 채웠는데 심플하니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요거 다음에는 연습해서 또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